알프스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풍경인 지리산 치즈랜드였습니다. 이곳에서는 젖소의 원유를 이용해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. 안녕. 무엇보다도 지리산 치즈랜드의 큰 매력은 환상적인 주변 풍경입니다. 양 두 마리가 지금 제대로 맞이하고 있습니다. 푸른 초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풀들을 전부 다 지금 깎아버렸네요. 온통 아주 녹색입니다. 녹색. 뒤돌아보면요,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예, 이 지리 자체만 해도 이국적인 풍경인데요. 저 정자까지만 좀 올라가면 아주 멋진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네요. 전기, 철책이죠. 예, 염소들 방목을 또 하는가 봅니다. 날이 더워서 그런가? 아, 양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요. 다 어디 갔을까요? 아, 올라오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요. 그만 주수지의 멋진 모습이 아주 황홀합니다. 한낮에 좀 상당히 덥겠는데 약간의 좀 오르막길이 있기는 한데요, 산청의 풍경이 상당히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꼭 여기로 올라오셔야 됩니다. 저 알프스도 가봤는데요, 알프스에 한 모퉁이 왔습니다. 올라가다 힘들면요 이렇게 한 번씩 뒤돌아보면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집니다. 아주 맑은 하늘과 소나무의 조화. 그런 모습을 뒤돌아봤는데요. 정말 이국적이네요. 벌써 정자가 코앞에 다가왔는데. 구마 주수지를 전망할 수 있는 정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정자에서 바라본 모습은요. 정말 아주 매혹적입니다. 이야, 저 주수지에서는 또 요트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와, 정말 시원하겠네. 이거 정자를 꼭 올라오셔야 됩니다. 약간의 그 오르막이 있지만 정자를 향하는 산청도 풍경도 너무나 좋고요, 아름답기 때문에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정말 절로 눈이 밝아지고요, 가슴이 아주 상쾌합니다. 내려가실 때는 반대편 산책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. 내려가는 길도 너무나 아주 멋지게 나무 뒤끝길로 잘 조성해 놨습니다. 지리산 하면 노고다 천왕궁만 생각했는데 정상에만 다녔는데 또 이런데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. 병구처럼 둘러친 산 능선 중심으로 구만째라는 호수가 정말 그림처럼 펼쳐져 가지고요, 환상적입니다. 지금은요 수선화가 없는데 4월 초에는 또 수선화가 아주 엄청나게 우선 또 장식을 한다고 하네요. 그때 또 꼭 와봐야 되겠습니다. 아, 또 전망대 하나가 좀 나타났습니다. 오우, 구만 저 수지까지 또 엄청난 계단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. 전망 저 장자 좀 내려가지고요. 네, 전망대에서 전체 모습 한번 보고 있는데, 왜 정말 한국의 아크스라는지 알겠네요. 네, 내려가가지고요. 네, 대크길 따라 그만 주수지를 한 바퀴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갈 때 풍경도 뭐 올라올 때요 만만치 않게 아주 멋집니다. 내려가는 풍경도요 너무너무 멋집니다.
조그만 저수지를 건널 수 있는 코스 가운데 멋지게 정감했습니다. 여기는 조금 전에 저희 제가 올라갔던 길입니다. 아, 여기는 지금 인공 폭포를 지금 조성을 해놨네요. 물은 하나도 끼지 않는데, 아, 물이 흐르면 또 끝내주겠는데요. 저수지를 지금 끼고 조성된 지금 산책로가요. 아하,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습니다. 구말리 오시면은 대기 정궁길도 있고 치즈랜드도 있고 여기 저수지가 아주 장관입니다. 폭포도 있고 많이들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